야, 이게 요즘 핫한 주제인가? 자, 2012년이에요. 자, 이건 뭐야? 이거 너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8수생, 9수생을 양산해야 돼? 자, 처음에 철학으로 한번 가다가 CPU로 기술 한번 나오고 그다음에 경제 한번 찌그러주고 그다음에 다시 기술로. 이런 나는 근본 없는 질문 처음 봤어. 여기서 멘탈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 인정. 이건 인천이 반성해야 돼. 이건 안 된다. 이거 송도가 이거 연대가 잘못했다는 거죠. 일단은 칠모 오늘 보시느라고 좀 고생 많으셨고요. 일단 칠모 자체가 좀 역할 수 있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 때문에 기말고사 그 중에 이제 칠모를 보는 이제 대참사가 또 발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칠모 같은 경우는 정시 파이터를 고른 친구들 아니면 학교 현장 자체가 많이들 자요. 심지어 등교를 안 하는 선택을 하는 그런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칠모 자체가 많이 변명거리가 좀 있어요, 애들이. 굳이 내가 뭐 이거 못 봤더라도 이제 변명거리도 많고 이제 엄마한테도 고생. 오늘 저 시험 봤다며? 뭐 이거 안 들어가. 이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 이거 성적에 전혀 안 들어가. 엄마하고 이제 사망토론을 좀 무마시키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이들 입장에서 가장 물타기 하기 쉬운, 흔히 말하는 이제 사설틱하다의 그 수식어구를 가장 많이 쓰는, 올해 이제 개정이 들어간 부분인데 보통 이제 3개월 정도 전에 학평이 준비가 돼. 그 무슨 말이냐면 올해 6평을 딱 보기 전 칠모가 제작이 들어왔다는 거야. 그런 말씀은 뭐냐면 여러분 문제 보면서 이게 왜 지금 올해 경향하고 전혀 맞아떨어지지 않지? 당연하지. 그 문제를 어떻게 예측을 하겠니? 미친 피콜로세요? 어쩔 수가 없어. 이 사람들도 좀 억울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야. 인정. 이거 좀 감싸주고 갈게요, 제가 여러분들. 올해 육모에서 특이점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가죠. 우리 육모를 좀 보시면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1번부터 3번까지 뭐가 느낌이 있었어? 육모를 보셨으면 이거 아실 거야. 그래 여러분들 이거 독서 이거 지문 우리 이거 육모 때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 좀 연습 좀 하려고 하는데 지금 칠모 때 이런 거 전혀 안 나왔을 거라는 거죠. 요거 특이점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 그래 가나형 지문 있었잖아 우리. 네 이거 이어지고 있는 구조. 그러니까 이게 구모 때도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된다면 수능 때 무조건 나올 법한 이런 형식들이 과연 칠모 때 갖춰져 있었나, 이런 걸 주안점으로 보고 여러분 구걸 보셔야지 마냥 그냥 사설틱하다 울어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또 베카리아 나왔었고, 그리고 PCR 기본적으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거 여러분들 이제 과학 쪽에 있었죠. 네, 그리고 뭐 전반적으로 이제 문학은 조금 평이한데 무사와 악사 무슨 관계였죠? 쓱 들어가고 벌써부터 기억이 안 나죠. 그리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예, 가나다 조합지문, 예, 고전시가하고 수필 조합지문이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문안띠하게 고전소설 하나 때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시 하나 때렸고, 중요한 건 뭐냐, 먼저 비문학이 나오고 문학이 나왔어. 이제 바뀌어 6평 때부터 다시 바뀌었지. 먼저 비문학, 그러니까 독서가 먼저 세리고 그 다음 문학. 그러니까 이런 구조들. 예. 6평 때 우리가 이런 구조를 갖추고 있었잖아. 이게 7모 때도 유지가 됐느냐,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봐야죠. 이 차이점을 봐야죠 여러분들. 맞잖아요, 작년에 머물러 있잖아. 예.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제작이 되다 보니까 6평을 안 보고 문제를 만들어. 그러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또 똑같이 보겠습니까? 현대시 나와 있죠. 갑자기 264의 황혼 떨어지고 김종길의 바다에서 왜 갑자기 여자친구도 없는데 나의 타는 입술을 맡기죠. 그러니까 이거부터 조금 제 신경이 거슬려요. 여기부터 내 신경이 거슬려. 입술을 맡긴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여러분들 흔들리 재종반에서 여러분들 연인관계가 흔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충격적이다. 심지어 가지문에서 정답이다.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가지문에서 지배가 돼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출반선상이 독서 제재가 나왔는데 왜 안 나오지? 슈발? 덮고 자야지? 이런 응시울이 미달이 되고 국어의 그 표점이 흔들리고, 그러니까 전혀 평가가 요소가 안 돼. 그리고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문학이 나와. 비문학이 먼저 나와야 되잖아. 육모하고 다른 거 아시겠어? 아시겠어? 느낌 오셨어? 이거 체크하세요. 그러니까 육평하고 전혀 달랐다. 징징거릴 건 정확히 알고 징징거려야지 바로 집자지 말라고. 왜 집집 좁누가 되는 거야?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나쁘지 않았다. 근데 좀 사파 계열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날 그 소설 같은 건 사파 계열이 나오기 좀 어려워요. 인정? 기본적으로 우리 흔히 담는 감성들 있잖아. 초현실적인 세계라든가 여러분들. 영웅 소설은 영웅이 여러분들 그 4단계인가 5단계 그 기승전결인가 뭐 이거 구조 갖춰가지고 캐리하는 그런 구조 있잖아. 약간 여러분들 미드 카사딘 여러분 캐리하듯이 그런 포스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또 오수를 해. 이게 왜 이러냐? 그러니까 조력자의 도움으로 학업을 성취하고 입신양명하는 성공담. 기본적으로 뭐야? 이거 너무 N수를 양산하는 구조인 거야.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문학에선 전혀 문제가 없었잖아요. 실무 인정하는 구조죠. 자! 비문학에서 뭐야? 가나형 구조 없지? 독서 제재 없고 가나형 구조 없지? 내가 빡치는 게 뭐냐면 야 비문학 제재 같은 경우가 현실상을 반영해야 돼. 자 육모 때 뭐 나와서 대립구조 잡아줘봐. PCR 나오면서 우리 코로나 시국을 반영했잖아. 야 이게 요즘 핫한 주제인가? 해서 내가 철학자의 만차 문제를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거든? 자 2012년이에요. 자 이건 뭐야? 이거 너무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야. 야 8수생 9수생을 양산해야 돼? 자 이러면 안 되지 여러분들. Dining Philosopher's Prom 전혀 핫한 주제가 아니야. 뭐야? 2008년 뭐야? 그러니까 이건 심했어. 떠어버린 비문학을 낼 거면 현실 시류상을 반영해가지고
있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배경 지식적으로 얻어가는 게 있어가지고 우리 친구를 논술을 볼 때라든가 자소서를 쓸 때라든가 이런 색다른 주제를 잡을 때라든가 그럴 때 좀 도움이 돼야 되는데 이건 전혀 도움이 안 됐다. 이건 인천이 반성해야 돼. 이건 안 된다. 이건 송도가 이거 연대가 잘못했다는 거죠. 뭐야 기술 문제야 정보 지문이야 철학 지문이야. 그러니까 지문 자체가 정체성이 애매 근본이 없어. 갑자기 포크를 한쪽으로 든다가 아 이게 기술하고 약간 인문 섞으려나? 야 이것도 진짜 옛날 감성이야. 바로 융합 때리는 거 여기서 가나 지문을 안 나누고 인정? 요즘은 여러분들 가나 지문도 때리고 제재도 여러분들 비슷한 제재를 주는데 그냥 어거지로 끼워맞춘 이 1718 감성 어거지로 끼워맞춘 이 감성 이거 굉장히 옛 감성인데 이게 다시 출연한다 이건 아니죠. 어? 경제까지? 와! 갑자기 은행을 터네? 갑자기 돈 빌려달라. 야 이건 신사임당 채널이야. 이건 3%야. 지금 지문 자체가 샐러드볼 이론이야. 다 합쳐져 있어 여러분들. 먹고 싶은 거 다 합쳤어. 자 처음에 철학으로 한번 가다가 CPU로 기술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경제 한번 찌끄러주고 그 다음에 다시 기술로. 이런 나는 근본 없는 지문 처음 봤어. 여기서 멘탈이 좀 나가지 않았을까? 인정? 그러니까 바로 여러분들 10번 이거 그냥 속옷법 치면 되는데 여기서부터 슈발 뭐지? 그 다음에 11번 턴지 뚫지를 못하고 12번 13번 예측은 했어. 왜 와? 아 이거 문단별로 문제 하나 나오겠구나. 근데 보자마자 뭐야? 왜 은행이 아니지? 갑자기 기술하고 또 연결시켜 프로세스하고 여기서 여러분 계산이 안 돼 헷갈려. 현재 한 할당량 최대 요구량 추가 요구량이 지문에서 나타나는 게 뭐지? 전혀 모르죠. 박살이 나는 구조죠. 그리고 이거 까먹었죠. 11번 12번 와리가리 치다 까먹었어. 인정? 바로 날라갔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이쪽에서 오답률 좀 있었다. 그러니까 비문학 지문이 근본 없는 지문이었다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전혀 6평의 시류가 반영될 수 없었다 이런 측면들 좀 짚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좀 괜찮았어. 요거는 괜찮았다. 왜냐면 6평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고전시가하고 이제 수필 합산 요거 좀 괜찮은. 요거는 어떤 느낌이냐 감성이. 자 9평 때 우리가 극문항이 나올지 안 올지 요거 봐야지. 보통 수능이 하는 장난이 뭐겠어. 평가원이 하는 장난이 수능 때 뭐 나올지 예측해봐 이러면서 여러분들 바로 펠렛식 운영 하는 게 바로 수능이잖아. 근데 지금 7모는 여러분들 그래도 이 시류는 그래 지켰다. 고전시가 두 개 탁 쏘고 그 다음에 바로 그냥 우리 수필 감성 뭐야 일단 좀 가난해. 작가가 좀 가난하고 그 다음에 맨날 뭐 난초하고 이딴 거하고 같이 살아. 인정? 그러니까 지금 인터넷 보급 시대하고 전혀 달라. 그러니까 난초하는 쓱 있고 그 다음 창밖으로 오지게 봐. 그리고 비가 떨어져 그치? 추적추적 그치? 근데 그거에 좀 만족감을 느껴. 먹는 것도 이제 별거 없거든요. 소박하게 거의 거기 안에 스플이 끝난다. 그리고 주변에 개구리라든가 귀뚜라미라든가 자연물들하고 좀 도나 제끼고 귀농 감성 그치? 그리고 이제 자연을 이제 사는 건 좋은데 또 임금도 생각하는 이런 여러분들 복합적인 이제 그러니까 좌뇌 우뇌 구조 이런 것들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쪽은 좀 문안 띠했다. 인정? 이쪽 문항은 문안 띠했어. 맞잖아 여러분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러니까 이게 칠모가 참 이게 무슨 비문학이 세 개인데 예전 감성이야. 딱 개정전 감성인데 제가 여러분들 경제 수업을 들었단 말이야. 대학교에서 나름 수업을 이번에 안 들어서 그런지 이 그래프를 본 적이 없어. 인정? 야 이거 나오냐? 그러니까 리카르도는 들어봤어. 그 무역이론 되게 유명하거든요 요거는. 근데 뒤쪽에 이거 노동생산성 합쳐지면서 이거는 대학 교양 수준 넘었어. 경제 원론 그 거시경제 초반 이론은 좀 넘어간 것 같거든. 경제학과 댓글 좀 달아봐. 이거 나와? 내가 수업을 안 들은 건가? 근데 나 뒤에 영상 봤는데 이거 안 나와. 우리가 예전에 디지털세 한번 나왔잖아. 야, 그런 것 또 시류 과정 너무 좋잖아. 이거 풀겠어? 다 날아가는 거지.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정보량이 많게 느낀다는 거야. 이 두 구간 여기 요 구간하고 그 다음 뒤에 요 구간 그리고 수송비까지 요거 한편 감성 요거 한편 다만 요 감성 그지? 정답은 또 쉽게 떨어진다? 이게 참기가 어려워. 요거 아, 요 내용이 끝까지 따라가. 인정? 문제 풀 때. 그래서 요거하고 이게 A국의 상대적 생산성 우위가 요거 3에서 4.01까지 올라. 요거까지. 요거까지 끝까지 병치시켜서 봐야 된다는 거 극혐적이었죠. 예전 그 18 수능. 네, 마지막 수능. 과정 7개 나오는 거. 충분히 수능 때 경제 한번 짚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법하고 사회 지문만 나오던 좀 느슨한 수능 시장에 여러분들 긴장감을 더해 준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것들 분모하고 분자 조심하면서 풀어 주고 요것도 나쁘지 않았어. 여기 경계값에 그 공급 곡선이 있을 때하고 요 3분의 이제 공급 곡선이 있을 때 요거 차이 그거만 읽었으면은 답 찍을 수 있었다. 수송비는 여러분들 괜찮았고요. 나쁘지 않았고요. 그래서 22, 23 경제 지문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을 것이다. 좀 요런 생각을 합니다. 경제 우리가 수능 때 나올 것인가 안 나오실까 요런 것은 좀 파밍해 볼 필요가 있다. 인정? 자 그 다음에 뭐 현대소설 이게 이제 내면 심리가 많이 나와. 쉬운 거야. 내면 심리 많이 뱉어주잖아. 쭉쭉 많이 나와. 근데 문화부장이 두 명 나와. 그게 좀 극혐이었고 예 그리고 김동수이 나오죠. 김선생 김선생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제 6시에 문자를 보내기가 힘들어요. 요 감성 뒤에 대화 나오는 줄 아나 김선생하고 뒷담화 오지게 까잖아 문화부장 맞잖아. 읽어본 사람들 알잖아. 인정? 요거는 정확하게 메가패스 감성이었다. 이런 거 좋죠. 1960년대 살아간 소시민의 생계 이런 거 여러분 한국사 대충 알면 박정희 정부 시절 초반에 경고고 밀어주던 시절 이 노동자들의 슬픔 비핵 이런 거 좀 감성 있잖아. 괜찮았다. 근데 문제 배치가 이거 예전이야. 그러니까 철학지문 감성 뭐야 똑같은 얘기 계속하는 거. 그리고 수평하고 수직 끝까지 수평적 모순하고 수직적 모순 끝까지 여러분 병치
시켜줘 내려가는 거 요것만 하면 나쁘지 않았죠. 요거 비문학 중에 가장 쉬웠죠. 그러니까 이런 거가 빨리 푸셔야 돼 이제. 아 똑같은 말 하는구나 하고 졸라 질주해야 돼. 이거 인정? 이거는 구조도 예쁘게 떨어졌고 내가 봤을 땐 고1,2 친구들 중에 국어 한 4,5등급 나온 친구도 있잖아. 그런 친구들 요런 걸로 좀 비문학을 접근하세요. 왜와 기본적으로 이 실존적 불안에 인간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이거 딱 뭐야? 여러분 다음 거 딱 예상하면서 들어가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어읽기, 유기적 독해, 김승리식 운영 이런 것들 좀 가능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로 좀 국어를 시작하세요. 저처럼 4등급 맞지 마시고. 맞잖아요. 자 그래서 마지막 국어 지문은 괜찮았다. 근데 우리가 전반적인 문제 배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달라서 아쉬웠어요. 그리고 선택이 은근히 화장이 좀 여러분들 나는 이 제발 이런 뜻이 있을지 몰랐습니다. 올해 학교 행사가 대폭 축소돼서 그런 거지 학생이 지역 행사에 참여했을 때 학생들에게 교육적으로 효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떨까 이러면서 약간 끼어팔기 감성. 요것도 좀 코로나 시국이 조금 반영됐으면 좋긴 한데 조금 아쉬워요. 전반적으로 지금 지문들은 코로나 시국 반영이 진짜 큽니다. 그리고 블라스터 포장을 실태하고 여기서 이제 소비자 고발 감성인데 요런 것들이 좀 시간 좀 낭비가 화작이 평이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가 봤을 때는 어렵다고 한 친구 조금 있었을 것 같긴 하거든. 좀 꼬이는 측면도 좀 있었어가지고. 그리고 42, 43, 44, 45 시간만 조금 잡아먹었다 요런 것들. 자 엄매가 은근히 매체가 좀 극혐이었지 않았어? 언어 쪽은 좀 괜찮았는데 이거 봐. 야 매체가 지금 엄매하는 친구는 좀 갖고 가. 왜냐면 기출이 없잖아. 엄매하는 친구도 기출이 좀 없잖아. 그러니까 매체를 좀 갖고 가세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극 느낌인데 예전에 운영전 이 감성이 이게 또 매체로 들어오네. 고전소설 UCC 제작대야 막 이런 것 좀 유튜브로 좀 업데이트 안 돼? 진짜로? 아 뭐 어디 언제적 UCC야 왜 이렇게 옛날 감성이야. 자 우리 바다 동해 바로 알고 지명 표기 방법 고민해야. 빨리 풀고 싶은데 엄매하는 친구들은 그러니까 언어가 빨리 풀이니까 잘하는 애들은 근데 매체까지 빨리 풀고 싶은데 좀 버벅거리죠 매체에서.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있었다. 육무하고 좀 다른 감성이 좀 컸다라는 거. 네, 그게 좀 저는 가장 큰 이슈였다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우리가 사설틱하다고 얘기할 때도 왜 사설틱한지 우리가 알고 가자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바로 뭐